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뭔가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더 좋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약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 텐데,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M2i 보고 있습니다. 네. 자, M2i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 팩토리 회사인데요. 1999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 LX 일렉트릭 제어기기 연구소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2016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특히 이 스마트 HMI, 이 현장 자동화 제어기기 쪽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 중에 유일한 상장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 그 성장 가능성, 또 주가의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코맥스 M&A 투자 조합에서 한 5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노틱 인베스트먼트와 케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13,241원 정도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 7,900원대로 내려오면서 그 가격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후 주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외형적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순자산 가치 대략 자본총계 677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1,330억 정도 수준으로 2배 정도 부각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 자동화기기 관련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8,6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강력하게 돌파 시에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2i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지 다음 주에 시초가 공략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지금 현대 무벡스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나 그리고 IT 쪽에 대한 좀 업체 쪽으로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지하철 승강장 안정문을 지금 국내 최초로 또 도입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류 부분에서도 이미 좀 안정적인 좀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시 네옴시티 관련들이 지금 수급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무함마드 빈살만이 지금 방한을 한다라는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 면서 지금 G20 정상회의가 직후에 지금 한국을 좀 방문할 가능성이 다시금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좀 그로 인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가 일전에 좀 네이버와 함께 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인 로봇포트를 좀 개발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좀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그 관련 모멘텀이 지금 현대 무벡스가 조금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재무적으로만 봐도 1분기 때 한 차례 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2분기 들어서 좀 큰 폭으로 다시 또 흑자로 좀 전환을 해줬거든요. 그 매출의 부분들도 오히려 지금 1분기보다 2분기 들어서서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준 부분들도 좀 재무적인 안정적인 점유율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지금 부채 같은 경우도 갈수록 계속 좀 줄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부채가 좀 200% 이하대의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그런 부채 비율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견해를 좀 더해자면 지금 일단 유보율 자체가 1,100% 이상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 좀 주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의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우상증자에 대한 좀 기대감도 충분히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들어가지고 우선 현대무벡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은 가능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3,900원대 부분에 지금 매물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부분대까지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아서 한 3,25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간단하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화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용 가스켓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화화성이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소차용 흡기 배기 호스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수소차 관련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 최근 이 사우디와 또 수소연료 전지 사업도 어느 정도 협업을 맺고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 전지 사업 중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화화성이 거기도 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 생각해서 동화화성 최근에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자산가치 대비 낮게 내려왔습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좀 횡보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7,600원 짧게 제시 드리고 목표가는 8,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화화성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다음 주에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도원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함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